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먹방의 김인근입니다. 1, 2편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걸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리즈로 발간된 책이고요, 이름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아! 그 책에 대한 제목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할 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트렌드코리아 2018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하게 트렌드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코리아 2009가 처음 출간된 이래로 벌써 10주년을 맞은 트렌드코리아. 해마다 우리의 시대를 간통하는 주요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트렌드코리아 시리즈는요, 매년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트렌드코리아 2018은 도서 발간 10년, 키워드 발표 12년을 기념하는 특별판으로서 지난 12년의 키워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로부터 대한민국의 최근 10년간의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는 특집 원고를 마련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대형 이벤트가 많은 무술년 개띠의 해인 2018년, 어떤 트렌드가 한국 사회를 주도할 것인가? 저자들은요, 정치, 경제적 의미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고 사회적인 약자인, 즉 언더독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는 지금의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는 의미로 2018년 트렌드 키워드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Wag the Dog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책에서 저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과 불안한 사회로부터 자신만의 안식처인 나만의 켈렌시아를 찾는 현상을 말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와 개인화가 가속되고 있는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스스로의 자아와 행복을 찾아가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을 선정해서요,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트렌드 상품 이슈 10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리뉴얼 과자, VR 서비스 상품, 인터넷 전문은행, 인형뽑기, 푸드트럭 등 10대부터 80대까지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흥겹게 하고 감동시키고 들썩이게 한 10가지의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간통하는 2017년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코리아 2018에 대한 책의 구성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요, 10주년 특별판으로 지난 10년간의 메가 트렌드를 정리했습니다. 2부에서는 2017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을 소개하고 있고요, 3부, 17년에는 예측한 트렌드가 어느 정도나 적중했는지 참고할 수 있게 17년 트렌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요, 2018년도 트렌드 10가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 총 4부까지 4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트렌드 코리아,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1부에서 나누고 있는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트렌드가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 가치를 의미한다면, 메가 트렌드는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동조하며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향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단순히 한 영역의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한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거시적 변모를 수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메가 트렌드라고 부를 수 있죠. 메가 트렌드의 3대 동인으로는 경제, 기술, 인구, 이 세 가지 요인은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는 세계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전체가 무너졌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고요, 이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실에서 즉각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소비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의 두 번째 동인인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소통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통신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발휘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단지 생존에 필요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근원을 흔드는 SNS의 등장이 본서에서 꼽은 아홉 가지 메가 트렌드의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표되는 인구의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까지 가세하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리고 그 영향도 간접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자, 그럼 1부는 메가 트렌드에서 알아봤고요. 2부인 2017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작은 재미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증가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가치가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리뉴얼 가자, 계속되는 리뉴얼 바람, 독특한 컨셉이 핵심이고요. 무선 청소기, 소물 가전 시장의 프리미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VR 서비스의 상품, VR 기술 본격화로 일상생활에서 시공간을 넘는 체험이 가능하고요. 푸드트럭, 길거리 음식이 르네상스의 시작이 됐죠. 홈트레이닝, 니즈를 파악해서 새로운 홈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있고요. 횡단보도 그늘막, 시민들의 일상을 챙기는 서비스로서의 행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링 예능, 소박한 일상의 가치와 작은 성취감을 전하고 있었죠. 2017년 소비 트렌드 회고를 간단하게 제가 단어 몇 개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이 욜로 라이프, 욜로 트렌드, 새로운 B 플러스 프리미엄, 나는 핑미 세대, 내 멋대로 일코노미, 버려야 산다, 바이바이 센세이션, 소비자가 만드는 수요 중심 시장, 경험이 진 먼들, 각자 도생의 시대. 이렇게 총 2017년 소비 트렌드 해고는 9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2017년에 예측한 트렌드가 어느 정도나 적중했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책을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단 한 가지만 재미난 사실이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말했던 욜로라는 단어가 지금 사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컨텐츠 혹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쯤은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마지막 4부인 2018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행복에 대한 인식이요, 미래에서 지금으로,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강도에서 빈도로 변화하면서 일상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중요해진 트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에서 가심비를 더하다. 가성비 열풍 속에서요, 단순 제품의 성능이 아니라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즉 가심비를 추구하는 경향의 트렌드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워라벨 세대. 직장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외치는 새로운 직딩,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이 적당히 벌면서 잘 살기를 희망하는 젊은 직장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언택트 기술. 사람과의 접촉, 즉 콘택트를 지운다는 의미의 언택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켈렌시아. 자, 인생이라는 매일매일의 전투에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안식처인 켈렌시아의 공간이 절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만물의 서비스와 모든 가치가 서비스로 재창출되고 있는 흐름의 트렌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서비스 강화, 두 번째 렌탈과 공유를 통한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매력 자본이 되다. 소비자들의 사고방식이 원자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매체가 고도로 개인화된 SNS를 통해 표현하는 시대인데요. 소비의 기준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미닝아웃. 취향과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커밍아웃한다. 소비자 개개인이 적극적인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소비 행동을 할 때 착한 기업이 강성할 수 있고 이는 곧 건강한 사회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 관계를 다시 써보려는 해. 랜선 이모, 티슈 인맥, 반려식품, 오토오 인간관계, 버그아웃 쪽들, 싱글 웨딩, 조롱까지 새로운 인간관계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에서는요,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 자존감의 3대 구성 요소인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등 모두가 노동소외, 중독사회, 위험사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8 간단하게 1부에서 4부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들이나 어려운 단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책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2017년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다가올 2018년 트렌드에서 분석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판으로 나온 만큼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자, 제가 한 줄평으로 요약하자면 한국 트렌드 분석의 현대적 고전,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7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끝자락인 12월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올 2018년 트렌드 코리아 2018을 보시면서 트렌드를 적중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김인근의 지식 먹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